다 먹었지. 다 먹었지. 셋돌 하나. 이때 저렇게. 오, 우와!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 사신 방송. 업무 시간에 캠핑하기. 항상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그냥 올 순 없겠죠? 따라다. 우리 시에서 나는 농축산물, 과체류, 음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두사님, 양산에서 나는 농산물 없는 줄 아셨죠?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아, 저 고향에는 계란이 유명합니다. 고향이 어딘데요? 상봉면이요. 아, 네.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고 있었고, 특히나 저희가 장을 보러 갔을 때 직접 그날 작업한 로컬 푸드들을 납품을 하고 계셨어요. 바로 자, 요즘 파! 대파가 금값입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자, 보통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끄트머리 막 누래가지고 시들시들해서 애가 생명력이 다해가고 있는 그런 파들 많잖아요. 아주 그냥 끝에가 다 살아있는데. 그 다음에 요즘 핫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원동 미나리. 어, 잠깐만. 콧구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씻어서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거 좀만 떼주세요, 거기만. 아, 향이 아주 박살납니다. 아, 저도 한번 맡아볼래요. 미나리 축제가 취소돼가지고 축제는 안 하지만 미나리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맛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부 다 양산에서는 로컬 푸드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치즈도 있고 고기도 있고, 우리 양산에서 생산된 고기가 전국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반드시 양산의 소고기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이력제를 하고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산해동뿐만 아니라 양산에서 돼지고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만 먹을 순 없잖아요. 고기 먹을 때, 야, 부어 먹는 치즈. 본격 사신 방송. 요거트도 있고, 그리고 딸기. 접대 원동 딸기 보셨죠? 알이 진짜 커요 여기. 이 외에도 고기 하면 또 뭐겠습니까? 술이죠. 세상에 고기만 먹는 나라는 없어요. 전통주, 맥주, 그 다음에 뭐 막걸리, 홍역주 이런 많은 술들이 또 생산이 되고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특히나 뭐 고급 막걸리 이런 것도 있고. 아, 지금 턱이 땡기네. 아주 오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양산의 전통주 브랜드 알아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자, 준비를 해가지고 바로 맛있게 굽고 먹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세팅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옆에는 세팅하고 있네요. 바로 소고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나요? 와, 육색이 박살납니다. 진짜 잘못됐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자,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우선 표면에 핏물을 제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야르 뭔지 아시죠? 폰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고기 이즈먼들. 기름은 충분히. 캠핑 나가가지고 대충 감으로 구워야 됩니다. 주사님, 굽기는 어느 정도로 하실 거예요? 최소한 미디움 이상으로 구워야 돼요. 지방이 많은 부위는 지방이 충분히 녹을 수 있게끔. 배고프다. 자,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와, 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말돈 솔트에 찍어서. 이게 확실히 한우는 좀 덜 익어도 괜찮아요. 회로도 먹잖아, 회로도. 응? 약간 소고기 타닥기다 생각하고. 너무 좀 빨리 빼는 느낌이 없지 않아 했었는데. 말도 안 돼. 이게 확실히 근데 가니쉬도 신선하니까 약간 좀 맵싹하면서 그런 맛이 있네요, 그죠? 로컬푸드 이 장점이 우리 시에서 난 거를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날 생산한 게 다음 아침에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고. 이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주사님은 캠핑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게 제일 큰 묘미예요?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랑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가 음식점 가도 사실은 우리끼리만 조용히 모여있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묘미가 아닌가. 교외로 나가니까 경치도 좋고. 이놈의 파채. 파채는 사드세요.
이게 지금 황산공원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굉장히 캠핑을 하기 어려워요. 꽤 많이 들었어요. 그 다른 시 시민들도 여기를 되게 오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캠핑장 예약을 먼저 하고 싶은데 양산 시민 우선 예약제라고 해가지고 먼저 우리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너무 핫하다 보니까 이게 예약이 진짜 빡세요. 시내랑도 가깝기 때문에 뭘 안 사왔다. 수급도 원활하고 만약 캠핑을 하다 애가 아파 병원도 바로 갈 수 있고. 좋지 좋지.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1초 컷. 아 진짜요? 양산에서 났기 때문에 양송이. 네? 요대로 확실히 다르네. 자 이번에는 양산시 주류 전문가 양산시 공식 소믈리에 정세욱님을 모시고 이 자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주류 전문가 정세욱입니다. 딱 시작은 먹고픕니까? 특수부위 모두. 또 이게 양산의 브랜드 돼지고기. 오늘 준비한 돼지고기는 항정살이랑 겉살이랑 갈매기살. 날이 초보가 불판이 안 올라오네 이게. 막걸리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묽음 생막걸리. 요거는 천성산 생막걸리. 일단 막걸리는 이렇게 밑에 찌꺼미가 앉기 때문에 흔들어야 되는데 막 그 정도 흔들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게 그냥 따면 터져요. 안 터지는 방법이 있어. 문 떼죠 이렇게. 네? 따기 전에. 그리고 나서 딱 따면 보죠. 안 터지는 거. 형 터집니다. 에헤이. 다시. 일단은 묽음 생막걸리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에헤이 잔은 가득 채워야지. 이 뭘 가득. 맛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맛있어. 그게 납니까 형님?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맛있다니까. 잘 만들었네 이거. 자 이번에도 가득. 어떻습니까? 어. 똑같은데 맛이. 진하게 걸쭉한 느낌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라이트하고 대신에 이제 깔끔합니다. 근데 천성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눅진하면서 약간 달아요.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르다. 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전문가라고 왔는데? 근데 이 양산에 막걸리가 많이 나거든요. 종류가 많아요 양산에.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막걸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양산에서 나오는 홍보 책자거든요. 양산 톡톡. 양산 톡톡은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양산에서 만든 막걸리가 다 소개가 돼 있어요. 양산 톡톡을 보시면은 뭐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 자막 아래쪽으로 구독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독 신청. 돼지고기는 어느 부위가 맛있는가요? 아 저는 근데 갈매기를. 이게 갈매기살입니다. 맛있습니다. 덧살? 돼지가 덧살이 있어요? 어. 이게 어느 부위인데 이게? 뒷절미. 뒷절미. 맛있네. 확실히 근데 우리 양산의 돼지고기는 뭐랄까 저는 좀 향이 나는 걸 선호하는데 아 이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덧살 같은 경우에도 요 꼬들꼬들한 요 부위가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특히 항정살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와인이랑 먹어도 잘 어울리고 막걸리랑 먹어도 잘 어울리고. 이화백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17년 청와대 공식 대사관 만찬 건배주. 이게 막걸리인데도 불구하고 알코올 도수가 6도입니다. 6도. 다른 것도 6도일 건데? 바보 같은 소리를 막 하고 그러네? 어? 요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야 여러분 요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양산에서 나오는 쌀로 제조를 합니다. 요걸 딸 때 또 팁이 있습니다. 어떻게 따야 되죠? 아주 조심스럽게 따야 돼요. 흔들면 바로 잘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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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빨아 땡기네. 오! 봤어요? 여러 번에 나눠서 따야 됩니다. 이게 탄산을 일부러 주입한 게 아닙니다. 좀 아 달라요? 어 다르지. 와 맛있다 이거. 먼저 진짜 맛있다. 저 술 못 마셨는데 맛있다. 먼저 이렇게 잔에 묻어나는 빛깔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향을 맡고 살짝 먹은 다음에 맛이 좀 확실히 다릅니다. 진함과 그러면서도 뭔가 라이트하고 달면서도 적당히 새콤한 뭐랄까 이거. 왜 프리미엄인지 여러분 혓바닥에 한 방울 딱 닿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치즈를. 우리 양산에 내암옥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 삼겹살집 가면 얄프리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거 두께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누구 같은데요?
하모침에 달래너니까 엄청 상큼하고 맛있네. 장난 아니에요? 우리 양산에서 난 채소류로 만든 야채 무침입니다. 신선한 야채로 하다 보니까 신선한 채소류만이 가지고 있는 프레시함. 자, 두부구이 같은데 두부구이. 하이에나. 오, 하이에나가 나타났다. 하이에나. 자, 자, 짠. 치즈. 어, 짠. 짠. 먹어보겠습니다. 와, 치즈 맛있네. 와. 식감이 이거는 진짜 약간 두부 같은 식감도 있어. 이게 치즈가 느끼한 게 아니라 담백해. 어떻게 이렇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하우스 맥주, 수제 맥주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경상남도 양산입니다. 하북면에 위치한 켈슈브루에서 제조한 수제 맥주입니다. 아, 역시 좀 다르네. 아, 이거는 옥수수 맵고 끓음이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목살. 저는 목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또 이제 3월 하면 뭐다? 봄이지. 봄이면 뭐다? 꽃이 피지. 미나리죠, 형님. 미나리! 원동의 미나리입니다. 원동 미나리. 이게 구우면 향이 더 진해지거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지금 방주사님께서 고기만 드시고 야채를 안 드셔가지고 제가 야채랑 같이 고기랑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동하면 미나리. 않습니까? 미나리 자체가 생으로 먹어도 향도 좋고 맛도 좋지만 구워서 삼겹살이랑 먹을 때 진짜 맛이 더. 이게 그냥 구우면 안 돼요. 돼지 기름에 같이. 미나리 향이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는데. 목살은 또 식감이 어떠냐면 아삭아삭해요. 기름이 칵 씹히면서 팍 퍼져요. 쌈을 여러 개 사가지고. 저는 뭐 요 달래를 한번. 이게 또 봄에 또 달래 향이 참 좋거든요, 이게. 네, 토마토 자체에 라이코펜이라는 게 항암 효과에 좋은데 요거를 가열을 하면 체내 흡수가 더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지막까지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도 먹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딸기. 딸기로 마무리를 해야겠죠? 요것들을 이게 엄청 섞어서.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양산의 가장 핫한 플레이스 양산 황산공원에 와서 우리 시에서 나는 로컬 푸드들 아주 마음껏 배 터지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하루 종일 먹어가지고 배가 엄청 부른데 이제 우리 시에서 나는 농축산물로 식사를 했는데 일단 신선도가 너무 좋아서 정말 맛있는 한 끼를 했던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우수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매주 캠핑을 다니는 편입니다. 먹는 즐거움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로컬 푸드로만 장을 한번 딱 보니까 그 즐거움의 질 자체가 엄청 상향된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아, 예, 여러분도 한번 우리 로컬 푸드 이용해 보시면은 이 신선도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약속까지는 하면 안 되나? 아직 마무리를 못 했거든요. 마무리는 항상 뭐다? 라면이죠. 이상 여기까지 황산공원 캠핑장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 이거 할 때마다 소름 돋아.